안녕하세요. 오늘은 허락받은 기생살이, 이 겨우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한참 이 겨우살이 관찰하기가 좋은 시기죠. 그래서 오늘, 이쪽에 이제 내장산을 잠깐 찾았습니다. 이 사람도 추우면, 어우, 추워하고 웅크리죠. 예, 그래서 이제 이 굴거린 나무도 빨간 입자루로 잔뜩 웅크리고 있죠. 이게 사람이나 식물이나 추위에 견디는 방법입니다. 이 모과나무 한 300년 된 모과나무예요. 지금 이제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 겨우살이가 앉아 있던데, 사실 겨우살이는 그이 기주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아무 나무에나 다 착생하는 게 아니라 기주 식물이 오케이를 해야, 그래야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허락받은 기생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모과나무에도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모과나무 뭐 겨우살이 이렇게 불려되겠죠. 이 내장산은 이제 단풍도 예쁘지만 이런 비자나무도 아주 몇백 년된 비자나무도 참 예쁘죠. 이 겨우살이의 집중적인 분포지는 여기 이제 원적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병렬암까지 그 약간 중산간으로 난 길, 한 1km 남짓,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참나무 군락지죠. 그래서 손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멀리, 한 20m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클로즈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예, 마치 둥근 그큰 전구처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형상화돼서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노란색인 것과 이제 붉은색인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참나무라고 해서 아무 참나무나 붙는 게 아니라 주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런 이제 이 굴참나무죠. 이 수피가 굴처럼 파여 있어서 이 굴참나무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이 굴참나무에서도 이렇게 마디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씨앗이 착생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이제 집중적으로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이건 이제 붉은 겨우살이죠. 아주 모습이 예쁩니다. 예,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나무에 작게는 뭐 대여섯 개, 많게는 막 수십 개가 아주 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정점은 여기 병렬암이에요. 병렬암 바로 이제 뒤편이 이제 서해봉이죠. 그래서 이 서해봉과 이 병렬암 사이에, 그러니까 사찰 뒤쪽으로 이 참나무 림이 숲이 있는데, 이 숲에 이제 아주 잘, 이 겨우사들이 이제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겨울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이제 볼거리를 주죠. 상당히 많은 이제 겨우사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습니다. 예, 오늘 이제 눈 내린 내장산에서 이 허락받은 기생살이, 겨우살이가 왜 허락받은 기생살이인지 한번 원인을 살펴봤습니다. 즐거우셨나요? 즐거우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